같은 시대에 똑같은 그 기갑부대 전격전을 운영했던 장군이 한 명 있습니다. 미국의 패턴이죠. 근데 이 롬멜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롬멜은 사람이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부인한테도 정말 충실했어요. 정반대 이제 양키 장군이 한 명 있는데 맨날 입 열면 욕이고 아니면 저 잘난 척이고 미군은 이상하게 군복도 자기가 좀 이렇게 해서 입을 수 있나 봐요. 그래서 군복도 다 자기가 디자인해가지고요. 승마바지에다가 뭐 승마부 지금 있는 돌아다니는 사진은 그래도 좀 점잖은 거고 중령 땐가는 뭐 저기 그 옛날 나폴레옹 시대 기병 갑옷처럼 막 이렇게 추달리고 레이스 달린 거 입고 살고 뭐 하여간 그래서 장군들은 제일 싫어했대요. 집이 또 되게 부자예요. 부인은 더 부자예요. 별명이 남작부부였어요. 중위 때 부대로 부임해 오는데 사단장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롬멜이 평생에 제일 싫어한 게 헌병이라고 그러는데 교통 딱지 뗀다고. 맨날 이러고 다니고 그 당시 미군도요 군인 대우가 형편없어가지고 하급 장교들 월급도 형편없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막 컨테이너 막사에 살고 그랬어요. 지금 한국군보다도 100배 못해요. 근데 컨테이너 막사에 사는데 드레스 입고 밤에 저녁 식사할 때는 은촛대 갖다 놓고 부인은 드레스 입고 이분은 딱 연미보 입고 스테이크 썰고 그것도 은식기 뭐 이런 걸 촥 하인 요리사 다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들 별명이 남작부부였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사람들이 재수 없어 하는 행동은 다 해요. 그 다음에 병사들 입장에서 보면 병사들 괴롭히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요. 제가 군대 갔다 온 분한테 군에서 좀 제일 힘들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이없었던 일이 뭐냐면 그 트럭 타이어 구두약으로 닦는 거라고 그래요. 수송부대 있던 애들은. 그래서 30cm라도 움직이면 다시 닦아야 돼요. 그래서 그 검열 나오면요 모든 수송부 차량 꼼짝도 안 해요. 흙 묻히면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해도 그럴 때 바퀴를 어떻게 구두약으로 닦아? 이거 처음 시작한 사람이 패턴이에요. 욕할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 한 번은 저 2차 대전 때 그 프랑스 전선에 미국 그 의원들이 이제 시찰을 왔는데 그때 이제 패턴이 유명해져 있을 때니까 헌병이 딱 보더니 저기 지나가는 저 차가 바로 패턴 부대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의원들이 아니 부대 마크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당시 저게 패턴 부대인지 어떻게 알아? 제가 아까 프랑스 땅을 진흙탕이라고 그랬죠. 이런 진흙탕에서 저렇게 반짝반짝한 차는 쟤들밖에 없습니다. 진탕을 지나와도 항상 반짝반짝. 진흙탕에서 싸워도 구나 반짝반짝. 그 정도가 아니고 아프리카에서는 전투 나갈 때 넥타이 메고 나가겠습니다. 그왜 군인도 정복 있잖아요. 사병들 넥타이 메잖아요. 그거 정복이지 훈련 나갈 때 어떻게 전투 나갈 때 어떻게 넥타이 메? 넥타이 메겠어요. 사막에서 반팔 걷는 것도 못 하겠어요. 딱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누가 말하기를 내가 세상에서 본 군대 중에 제일 예쁜 군대라고. 그러니까 막 병사들이 말도 못하게 불만이 많아. 정말 불만이 많아. 장군들 고급 장교들 모아놓고 브리핑을 하는데 작전 장교가 나가서 지금 상황이 이래서 이쪽에 독일군 방어진지가 지금 굳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공격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패튼이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쌍욕을 막 하면서 여기까지도 참겠어. 내가 지금 그쪽으로 지나왔어. 집차 타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기관총을 난사해갖고 애들 혼자서 몇백 명을 죽였대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공식 회의석상에서. 그래서 지금 걔들 다 도망갔으니까 빨리 가자고 그래요. 이럴 때 뭐라고 그러죠? 대위분이. 장군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럽니까? 증거 내놓으세요 이래.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더니 욕을 맞게 돼. 그분이 그전까지는 자기 패턴을 좋아했는데 긁었고 나서는 악몽이라고 뭐 이딴 장군이 다 있냐고 막 그런. 실제 패턴이 그 저 그림에도 나왔지만 특히 중요한 게 저 하얀 각반, 흰색은 아니었죠. 각반도 반드시 차게 했어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아우성이 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느냐. 아 근데 이제 패턴이 한 말이 있어요. 미군은 그때까지 전투 경험이 없다. 그런데 북아프리카에 상륙했더니 상대가 누구게요? 롬멜이에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롬멜이라 그러면 당시 영국군 장교들은요 정신 치료까지 받았어요.
몽고메리가 북아프리카에 부임을 해가지고 롬멜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영국군 장교들이 하도 당해가지고 이제는 공포감이 나서 아예 싸우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고메리가 와서 했던 게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심리분석관 뭐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장교들 심리치료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미군이 상륙했는데 얘들은 전투 경험이 하나도 없는 애들이에요. 그랬더니 또 롬멜이 와서 인사를 했죠. 한번 휙 쓸고 가서 일개대들을 몰살시키고 거기 자기 패튼의 사위까지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 와, 이거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라고 모든 미군 병사들이 겁에 질려 있어요. 이거를 이기는 방법은 실전 경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전 경험을 하려면 나랑 비슷한 애하고 싸워보면서 실전 경험을 하면은 어떻게 이게 되는데, 아니 우리보다 100배는 많은 경험을 가진 애들하고 어떻게 싸우냐고. 이거 당시 독일군 이미 몇 년을 싸워온 애들이에요. 실전 경험을 내보내면 공포가 생길까요? 실전 경험이 쌓일까요? 실패 경험만 쌓이죠. 그게 공포가 되고. 이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대한 지휘관은 공식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패턴이 군복을 입어라, 넥타이를 매라,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게 철모를 늘 쓰고 다녀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었는데 패턴이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실전에 나가려면은 군대란 결국 옆에 있는 동료를 믿어야 된다. 어쨌든 병사들은 전쟁터에 왔으니까 싸우려는 의지는 있는 애들이라고요. 다 겁쟁이, 비겁자, 나 집에 가고 싶어 이런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기 능력이 지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실전을 하는 대신에 일단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군복도 적의 공포감을 느끼게 입잖아요. 그래서 철모를 씌운 거예요. 군인이 철모 썼을 때 안 썼을 때는 되게 달라 보입니다. 전투병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넥타이를 매라, 각반을 내라, 지지고 볶았더니 애들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전쟁터라는 게 원래 비논리적이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데 하여간 병사들이 한단 말이에요. 저렇게 행군을 한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착착 줄 맞춰서 해. 거기다 가서요. 야, 이거 실제 전투에서는 아무 쓸데없어. 야, 목소리 큰 게 무슨 소용이냐. 발 맞추는 게 무슨 소용이냐. 논리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남들보다 잘하고 우리가 잘하면 우리 동료와 우리 부대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일사불란하게 하겠다는 믿음과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이랬더니 과연 실전을 내보냈더니 얘들이 잘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건 우연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장교분들이 제일 동의를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사실 패턴의 후계자는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신뢰감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패턴이 그 뒤에 무수한 전투를 하면서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최고의 그 영광을 얻어서 승전 퍼레이드 할 때 맨 앞에 섰던 사람이 패턴이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쨌든 2차 대전 후에 최고 강국이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날 퍼레이드의 맨 앞에 태웠던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이 패튼이고 또 한 분도 어떤 사람이냐면 둘리틀이라고 이제 둘리틀 공습에 유명한 사람인데 이 두 분이 다 뭐냐면 실제 공적을 안 세웠다는 게 아니라 실제 공정의 양만 갖고 채운 게 아니라 소위 대담함으로 도전했던 사람들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 불가능해 보이는 전술을 사용해서 적을 무찔렀던 사람. 이거를 가장 높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승전 퍼레이드 맨 앞에 세웠어요. 꼭 적을 제일 많이 죽인 사람, 뭐 적을 많이 폭파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전쟁이라는 걸 하면서 인간의 도전이 얼마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를 보여줬던 사람을 앞에다 세우더라고. 이 탱크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탱크는 그냥 밀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탱크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장갑, 대포 이런 거 생각하십니다. 제가 어느 기업 가서 한번 질문을 했더니 한 분이 껄껄 웃으면서 저쪽에 탁 하더니 탱크의 진짜 장점은 바퀴입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알아봤지. 기갑 출신이시죠? 그랬더니 맞대요. 많은 사람이 탱크를 보면 당연히 철판과 포를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건 바퀴예요. 왜? 대포와 화약이 나오고 기관총이 나오면서 기병이 없어졌어요. 기병이 없어지니까 아까 롬멜 차례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일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면 대체로 군대는 무너져요. 죽일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병이 뚫고 가서 뒤에서, 우리가 이제 기병이 뒤에 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뒤에 기병이 섰어. 쟤들이 우리한테 돌진하면 끝이야. 그럼 되게 무너지거나 항복하거나 그래요. 그런데 대포가 나오고 기관총이 나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병은 보병으로 밀고 가니까 무조건 다 때려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죽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탱크가 나왔더니 누가 생각, 탱크를 기병으로 쓰자. 탱크가 적의 한 점을 돌파해서, 점을 돌파해서 뒤로 돌아가서 막으면 앞에 있는 보병들 앞에 적은 무너진다. 아군도 적게 죽고 적도 적게 죽고 전쟁은 훨씬 빨리 끝난다. 패턴이 만들었던 전술, 전격전이고 롬멜이 만들었던 전격전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전쟁이 후다다다다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려니까 다들 무서워서 안 하려고. 탱크가 쑥 들어갔다 고립되면 누가 책임질까요? 고립 안 된다. 왜? 우리가 주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봐라. 안 해. 다들 안 해. 그런데 패턴이 그걸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병사들한테 스스로 자기들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훈련을 시켰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지만 복장 군기 철모 갖고 해본 애들이 실제 이렇게 하니까 놀라운 게 적응력이 엄청 빨라요. 어떤 의미로 보면 독일보다 미군 적응력이 더 좋았어요. 요 두 개가 만나는 게 뭔지 아세요? 비논리적인 행동인데 행동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사들이 창의적이 되죠. 나중에 패턴 부대원들은 정말 잘 싸워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 해보는데, 제가 강남의 거리를 가면서 만약에 전쟁이 나서 시가전이 벌어지면 이쪽 건물이 30층이고 이쪽 건물이 50층인데 창문이 몇 개겠어요? 저걸 어떻게 지나가지? 그리고 저거를 수색하려면 도대체 몇 건물 하나 수색하려면 며칠 걸릴까? 야, 이거 전쟁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패트 부대 가면 들어간 적이 있는데 병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 하나하나 소탕하는 게 아니고 조각이 있을까? 조기 있을까? 조기 있을까? 이렇게 찾아가요. 병사들이. 아까 롬멜이 조기까지만 가면 여기 쏠 거야. 그때 일루가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얘들은 이제 병사들이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탁 내리면 모든 마을을 수색하는 게 아니고 화다다닥 흩어져가지고 독일군이 있을 만한 포인트로 찍어요. 그리고 통과하니까 통과요. 그 한 상병은 그러고 있는데 혼자 앞으로 막 갔어요. 이 상병은 아예 두 블럭을 더 건너갔어요. 그러더니 뒤로 돌아가서 그 한 블럭, 두 블럭 뒤에 독일군 적이 대전차포가 매복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지가 미리 낌새를 채고 뒤로 돌아가서 혼자서 대전차포를 다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빨리 와라. 이렇게 전투를 하니까 남들은 한 달 걸리는 걸 하루 만에 통과하게 되죠. 이거는 전쟁을 피차 간에 좋은 거예요. 사실은 패하는 쪽도 이렇게 패해야 죽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경하잖아요. 그 결론은 뭐냐면 도전하는 자만이 창조할 수 있다. 데이터는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데이터를 창조하기 위한 데이터로 써야 되고 그게 진정한 데이터맨의 훈련이다. 오늘날 21세기라는 거는 지금 없어진 직업 중에 하나가 미래학자입니다.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그럼 어떡하죠? 지금 전 세계 교육의 목표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겪지 않은 상황이 왔을 때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교육의 목표라고 그래요. 이게 롬멜과 패튼이 20세기에 남겨준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육군사관학교 같은 데는 열심히 둘을 배우고 새로운 전쟁에 대비하려고 하는 거죠. 데이터의 시대. 절대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재활용하는 게 아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